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후기 소극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공감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금강기업 총장이 우창에 있는 제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도 제가 금강기업 환경청에서도 얘기하고 반대대책위원회 주민들도 강제 요청했던 것이 어떻게 반대대책주민위원회의 국민감사청구권에 의해서 해서 감사원에서 감사가 진행되는 그 진행되는 과정에 어떻게 그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동의처분을 내릴 수 있느냐. 더구나 감사원의 감사만 진행될 뿐 아니라 현재 경기지검에서도 그 반대대책위원회 주민들이 요청한 수사 요청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알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그 환경영향평가 동의 조건부지만 동의평가를 내리고 동의결정을 내리는 것이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강조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금강기업 환경청장이 왔을 때도 제가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금강기업 환경청에는 현재 가지고 온 계획서만 가지고 현재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문제가 생기면 보완조치를 하고 보완조치 내용을 보완해 오면은 다시 이제 환경영향평가에 적정 공부를 내는 그런 절차 가리고 있는데, 우리 청주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부기면 사태에서 처절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당초에 환경영향평가에서 1일 소각 용량을 200%까지 소각하는 사례가 있다. 그런 것들이 사실상 200% 이상을 소각한다는 것을 발견하기 상당히 힘들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부기면에 그 소각장을 보는 경우에 최초의 허가 용량은 크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주민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증축이 되어 증설이 되어 왔단 말이죠. 엄청나게 큰 용량을 소각하는 소각장이 변신해 왔는데, 그 과정이 증설해 가는 과정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절대 투명하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금강기업 환경청에 적정하다 할지라도 소각장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것들이 주민들의 의견이고, 제가 청원군 지역에서 오랫동안 국회의원상을 하면서도 느낀 것은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앞으로 올 것이 이제 사업계획에 적정하냐 안 하냐는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가 이번에 이제 금강기업 환경청에서 추가적으로 ESG 청원한테 보낼 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보완책을 만들어서 사업비를 다시 보완해 주시라, 아마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업계획을 보완해서 낸다 할지라도, 물론 보완 요청한 내용 등이 충실히 반영되는 데 검토하겠지만, 현행 법령에서 금강유역환경청이 지정 폐기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하면은 일반 폐기물의 소각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전혀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무시당하는 그런 상태로 되는 법 집행이 적정한 것이냐, 소위 의제 처리 조항입니다. 그래서 환경부 입장에서는 지정 폐기물이라는 의료 폐기물, 지정 폐기물을 소각해도 도타고 할 정도로 환경영향평가를 했기 때문에 일반 폐기물에 소각에 따른 피해는 사실상의 무시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은 그 전체가 나오는 용량은 다를 수가 있다. 또 청주시장이나 청주시민들 입장에서는 청주시가 미세먼지가 전국에서 가장 나쁘다는 그런 지형적 특성도 있고, 또 이 소각장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장에 부설된 소각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 용량을 봤을 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청주시장의 판단이 있고, 그런 판단을 금강기업청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시돼도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제제기할 겁니다. 그동안하고 다르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계속 강조되는 것이 분권입니다. 분권이라는 것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간의 소위 수평적 분권도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수직적 분권, 이것도 존중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청주시가 청주시민의 뜻을 모아서 사업계획에 부적정 통보를 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계획에 적정 통보를 낼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문제도 한번 이번에 제기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만약에 모든 단계가 다 그대로 그 우리의 뜻대로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 마지막에 법적 쟁점 문제가 있는데 청주시장께서 끝까지 도시계획 변경 절차라는 그걸 가지고 가려는데 끝까지 사업자 추가적인 촉각자 건설을 반대한다고 했기 때문에 청주시에서도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의원실에서도 예, 법무법인 선우에 의뢰해 갖고 현재 금산군에서 그런 법적 투쟁 과정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금산군의 승승한 사례와 우리 사례를 비교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용역까지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 청주 지역에 추가적인 소각장이 들어서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좀 문제제기를 또 하나 하고 싶은 것이 생활폐기물에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립과 소각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청주시가 매립장과 소각장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단 말이죠. 청주시가 운영하는 매립장과 소각장 주변에서는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소각장과 매립장 운영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큰 불만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불만이 있지만은 그래서 후기리 같은 경우에도 청주시 매립장을 유치까지 한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데 사업장 폐기물의 경우에는 한정부가 국가가 그걸 처리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업장 폐기물을 국가가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국가가 직접 매립장이나 소각장을 운영하지 않고 민간 매립장과 민간 소각장을 통해서 위탁 매립하고 소각하다 보니까 민간 매립장과 민간 소각장은 우리 지역에서 주민들이 항상 느끼고 있듯이 항상 불법이랑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상태에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사업장 폐기물을 환경부와 국가가 처리를 책임진다면 국가가 매립장이나 소각장을 직접 건설해서 운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도 중앙정부에 제기해 나가야 됩니다.